안녕하십니까. 대전에 있는 도남의 박박사라고 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경자년이 저물고 2021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될 2021년도에 우리나라의 국운은 어떠할지 궁금한 분이 굉장히 많아 이렇게나마 제가 기도를 받은 것 또한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여러분과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게 됐으니 너무 반갑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1년도 신축년의 구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축년이라 하면 절기상으로 보면 추운 겨울 12월로서 새벽 1시를 가리키죠. 어둠이 앞을 가리고 있고 자연재해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사건 사고들이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도에 우리나라의 운세도 하락한다는 운세였는데 신축년의 운세도 하락하라는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의 구운은 크게 발전해 나갈 매우 매우 번창한 해가 될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2021년도의 신축년에는 2022년도 발전의 해를 준비하는 과도기 어느 정도의 고통이나 역경에 따를 수밖에 없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서민들의 삶 또한 많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또한 많이 늘어날 것이며 자살하는 자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축년은 대체적으로 음하고 습한 기운이 굉장히 강한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져서 질병에 걸리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예상이 되는데 모두들 건강 꼭 챙기시는 그런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도에는 정치적으로도 큰 논란이 생기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장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정치적으로도 심한 권력 다툼과 세력 다툼이 일어나면서 큰 논란과 갈등이 야기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운세가 하락하면서 꺾이는 운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운도 대체적으로 좋다 말할 수는 없죠. 북한, 김정은의 운세도 나쁜 일이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지금보다는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살얼음을 걷는 냉랭한 상태가 이어질 것입니다. 김정은의 운세는 가장 안 좋은 한 해가 될 것이며 5월경에는 이건 내가 기도 중에 받은 것인데 지병으로 쓰러지는 일이 아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의 병이 매우 악화되어 정치적으로 큰 위기를 겪게 될 것이며 북한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남북관계 또한 냉랭해질 것이 당연한 것이며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남북관계를 잘 헤쳐나갈지 그런 큰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음력 4월경은 일본 아베가 지병으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이 높게 보입니다. 이것 또한 기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올해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이 계속 이어져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이지만 내년에는 백신의 개발을 인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인명피해는 한풀 꺾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봐서는 부동산, 거품이 많다만 다나 맞습니다. 상가의 건물들은 공실이 많아지고 있고 현금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상가를 사시기를 내가 추천해드립니다. 올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지만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공실이 매우 발생하기 때문에 상가의 가격은 굉장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가를 공략하시는 것이 좋은 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국민 모두 힘을 합쳐서 간다고 하면 이 또한 이겨내리라는 긍정적인 바이러스가 생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